딱 먹는 순간 야 담백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안녕하세요, 신봉입니다. 여러분 만두 좋아하십니까? 뭐 글 쓰신 분들 중에는 이 집을 뭐 알았다. 아 이거 불 꺼졌노.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 금일 휴무입니다. 휴무 근처 또 갈 데 없나? 가까운 데 있다. 내가 자주 가는 곳인데. 아 그럼 글로 가요. 그러면 다음에 보자. 새창만두 안녕.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가끔 있으시죠? 가는 날이 장날이다, 가면 휴업이야,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이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제가 편집하다가 지난 영상 쭉 보다 보니까 2년 전에 올린 짬뽕집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 저 때는 저렇게 날씬했었구나. 충격요법으로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이 집은 내부에 앉아서 드실 곳이 없습니다. 포장만 가능하고요. 자, 김이 쫙 나는 상태의 만두. 보기만 해도 군침 돌고 그냥 뜨끈뜨끈한 그런 느낌 너무 좋잖아요. 고기만두, 김치만두, 찐빵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여사님이시더라고요. 만두 소를 넣으시고 무게를 다 이렇게 재시더라고요. 자 이제 숙달된 조교에 만두소우 넣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장님이시거든요. 만두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다 하시고 나서 무게를 안 재시더라고요. 만두 빚는 손. 짜잔, 다 빚어진 만두인데요.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자 이제 만두를 구입을 해서 나왔습니다. 어디 가서 먹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아 여기 가야지 생각을 하고 출발했어요. 대구하면 관광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연간 회원권을 끊고 다니는 어린이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원래 우방랜드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월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구의 명물하면 대구타워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우방타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이름이 83타워입니다. 전혀 83타워하고 관계없는 그냥 제가 찾아갔어요. 현지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무료고요. 주차비만 내시면 이용 가능하세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사진 찍기도 좋고. 이게 바로 이 월드 83타워 되겠습니다. 옆쪽으로 오시면 대구 시내 전경을 쫙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대구, 자랑스러운 대구입니다. 자 이제 만두 한번 먹어볼까요? 만두 사이즈는요 작지 않아요. 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혹 만두 드시다 보면 고기 잡내라든지 그리고 씹다 보면 딱딱한 덜 삶긴 고기 같은 뭐 그런 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집 만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딱 먹는 순간 야 담백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먼저 보여드린 거는 고기 만두고 지금 먹고 있는 건 김치 만두예요. 김치 만두인데 아주 맵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조미료를 좀 덜 넣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분위기 좋지, 날씨 좋지, 하, 소풍 간 것처럼 좋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찐빵입니다. 아주 달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왠지 좀 어르신들이 드시면 아이고 안 달고 좋네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아주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 이
고기 만두는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왜 수제 만두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기 만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아, 맛있게 먹었어요. 어지간해서 박수 안 치는 거 아시죠? 아우,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대공보대사 심뽕이었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